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민호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작심 3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심한 계획을 3일이 지나서는 지키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라는 얘기인데요. 딱 오늘이 공교롭게도 2018년 세 번째 날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익숙해진 습관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란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세우신 계획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녀보감 시간에서는요. 올해 신년 계획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그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짜게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짜게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 그리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그리고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한 방법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네.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 슈퍼문 보셨나요? 일반 보름달보다 14%가 크고 30% 정도 밝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해 소원을 빌어봤는데요. 굿모닝 시청자분들 모두 보름달처럼 밝은 소식만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청정한 공기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춘천은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무척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강릉과 대구가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니까요. 보온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로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 보습과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빨래는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겠고요. 미세먼지도 없어서 세차하기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는 이어집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강력 한파로 몸이 절로 움츠러들죠. 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서 발끝이 선장으로 향하게 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은 물론 부기도 빼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따뜻하게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숨진 고준희 양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식 저희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거짓 실종 신고한 뒤에 경찰 앞에서 뻔뻔한 연기를 펼쳤던 부분이 또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고준희 양의 친부 이야기인데요. 참 뻔뻔하다 못해 짐승 봐도 못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속속 드러나게 된 겁니다. 먼저 이 고준희 양의 친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8일에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실종신고를 하면서 막 구토 같은 거를 하려는 척,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된다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받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네. 쓰러지기까지 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구조대에서는 저 119 구조대를 부른 겁니다. 파출소에서는. 네, 네, 그래서 네. 뭐 맥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했는데 또 그런 행동과는 다르게 또 멀쩡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때 이미 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경찰도 너무나 오열을 하고 막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뭐 참 자녀 잃은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이런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거짓 실종 신고를 한 다음에 저런 전단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저런 전단지를 들고 직장 동료들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기도 했었었고요. 주변 이웃들한테도 나눠주면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라고 했고 더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한 뭐 숨도 못,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보시면은 인근에 CCTV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앞을 지나가면서 CCTV 앞에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연기를. 오열을 해. 예. CCTV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병이 아니냐, 뭐 사이코패스, 아. 소시오패스 아니냐. 어떻게 딸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시신을 처리해 놓고선 CCTV를 찾아다니면서 예. 그런 어떤 오열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 참 분노와 공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하는 노력까지 하면서 실종신고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궁금했던 것이 이미 8개월을 속였지 않습니까? 네. 맘만 먹으면 몇 년간을 또 그렇죠. 지속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8개월이 지나서 실종신고를 했을까? 그 이유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친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생모와 이혼소송 중인데 문제는 12월 들어서 지금 내연녀와도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졌고 내연녀와까지도 결별을 한다. 그러니까 사이를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내연녀에는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준이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로가 하다가 이미 딸은 4월에 죽었죠, 준이 양은. 네네. 그래서 그럼 이참에 거짓 실종 신고를 한 다음에 이 딸을 이 모든 것을 이제 지우고 가자 아마 이렇게 입을 맞췄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체포돼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된 내연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줄곧 자신의 뭐 모른다를 일관을 하다가 준이 양이 사망을 했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까지는 모두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경찰의 숙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준이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입니다. 왜 죽었나를 일단 네.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친부,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이 세 명의 공범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공범 중에서 범행 가담 정도까지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파악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범죄 가담 정도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이 얘기는 요게 이제 나중에 형량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한데 아직 뭐 경찰 조사 중이니까 네. 이들에 대한 형량 예상을 좀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년 들어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이 검찰에서 앞으로 강력 살인범죄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입장을 천명한 다음에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제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강력 살인죄에 대해서는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여가지고 일단 살인죄는 무조건 무기징역 구형에서부터 시행을 한다. 게다가 그거보다 더 극단적일 경우에는 사형 구형도 머뭇거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준이 양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살인인지 뭐 과실치사인지 폭행치사인지는 안 나왔지만 살인죄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동안의 아동학대와 실질적으로 준이 양의 사망 원인의 관계를 이게 조사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살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연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유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건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광주 3남매 소식입니다. 지난달 작년 말이죠. 지난달 31일 엄마의 담뱃불 화재로 숨진 광주 3남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짧은 생을 마감한 3남매의 화장이 바로 오늘 치러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 아이죠. 이제 4살, 2살, 그리고 생후 15개월인데요. 이미 어제 이제 장례식은 없었고 영결식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장을 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 영결식장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 친부 같은 경우에 계속 오열을 하고 이제 가족들이 뭐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때는 늦었죠. 오히려 네. 더 이 아이들이 살아 있었을 때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아이들 화장에 앞서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준이 양의 정확한 네.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세 아이 역시도 일단은 사망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일단은 참 어린 새 아이긴 하지만은 전남대에서 부검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외상은 없었다라고 해요. 특이한. 그러니까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네. 기도에서 어떤 연기 흔적, 그러니까 질식사의 사이는 굉장히 높아서 아마도 이제 불의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과수에 모든 것을 우려를 해서 행여 모를 약물 중독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약물을 투여하고 재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마무리한 다음에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예, 한편 화재로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친모의 진술 번복과 또 멀쩡히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구조 당시 모습이 CCTV에 담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방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방화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친모가 일부러 불을 내서 새 아이를 죽인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친모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왜 불이 났느냐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이 자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당시에 가스레인지를 틀어놓은 흔적도 없었어요. 하고 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왜 이랬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담배를 폈는데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대목에서도 또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 아이들 방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베란다에서 담뱃불은 끄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뭐 아이들을 재운 채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담뱃불을 이불에다 껐다. 그래서 이불에 비벼 껐는데 그것이 불난 것 같다라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비벼 꺼는데 불이 나면 금방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자신이 그냥 훅 담배꽁초를 던졌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락가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고 있고요. 네. 신고 자체도 이 엄마가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는 불을 보고선 남편한테 먼저 전화하는데 남편이 안 받으니까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했고요. 결국 119 화재 신고는 이 남편 친구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친모는 119에 전화도 안 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사고 직후 저 구조대에서 나오는 저 친모의 모습입니다. 네. 잘 보시면은요 옷도 2도 화상이라고는 하지만은 멀쩡 갇혀 입었네요. 예, 갇혀 입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네, 지금 걷는 모습이네요. 명료하게 걸어오고 있거든요. 예. 저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저런 상태였다면 새 아이 앞에 방 안에 있었던 이불 들쳐내고 아이를 그렇죠. 구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저런 상태였는데도 그냥 혼자만 구조돼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방화와 나아가서 살인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조사해서 좀 더 면밀하게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뭐 두 사건 다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참 이 심각한 사건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네. 앞으로 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 뭐 가족을 잃는 슬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이런 그 유족들의 마음을 이용한 또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요. 종교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발인제,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인 발인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에서 이 발인제에 올라가는 제사상을 재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이 된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일단 그 현장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다 발인을 마치고 발인제를 했죠. 네. 하고 유족들이 이제 나갑니다. 네. 장지로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명패라든가 사진만 바꾼 채 이제 그다음 가족들이 이제 곧 또 들어옵니다. 아. 거의 제사상이 이제 바뀌지 않은 채 네. 이제 이게 과일 음식 그대로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원래는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싹 치워야죠. 싹 치우고 새 장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수 많은 장례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직 이 장례식장 관계자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부분 7분까지도 저런 데가 있어요. 수박 같은 거 발인점을 잠깐 올려놓고 내고 하니까 과일값이 한 1,500 정도, 1,600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 하면 뭐 한 8,900씩.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저 발인제에 들어가는 상값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인제가 끝나면
과일 같은 것들은 유족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날 발이날 보통 다 마음이 급합니다. 정신이 없잖아요. 네, 정신이 없고 빨리 장지 가야 되고 막 챙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냥 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마도 이런 것들 악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힘든 유족들을 이렇게 장사에 이용한다는 게 정말 파렴치하다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네. 과연 내 가족이어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장의 비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2015년에 아예 법률까지도 개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강매, 그러니까 제 이 발인 관련한 장례용품 강매가 뭐 비일비재라고 하는데요. 네. 꽃 재사용하는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수의 같은 경우에 중국산 수의를 속여서 파는 것도 이 참 근절이 안 되고요. 막상 가보시면은 수의를 이 유족 입장에서는 고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걸 또 중국산을 쓰게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미 법률이 개정돼서 그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용품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뭐 상조회사랑 장례식장이 어느 정도 청탁이 오갈 경우에 이런 거 역시도 신고하면 행정처분도 가능하니까요. 네네. 유족들 장례식 치를 땐 이 점을 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굉장히 좀 황당한 소식입니다. 예. 한 4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 7만 달러, 약 8천만 원어치의 돈을 버리고 갔는데 네.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돈을 정작 주인은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이 뉴스가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예. 뉴스인데요. 지난 12월 28일 서울 관악구 한 동네에서 40대 남성이 물려받은 유산, 자신이 모은 돈 합친 한 7만 2천 달러를 들고 가다가 네. 골목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달러를 보니까 100달러짜리도 있었고 50달러, 20달러 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7만 2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원화로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죠.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보십시오. 예. 네. 아. 네, 해놓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 이거 좀 버리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네요. 네, 주위 저렇게 뿌리고 이제 사라지고요. 그러고부터 약 한 시간 반쯤 후에 이제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예. 고시생이 저걸 지나가다가 저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달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제 버리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신 다음에 이 고시생도 약간의 고민이 있었겠죠. 누구나 다 아마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데 참 너무나 착하게도 한 3시간 후쯤인 11시에 예. 모든 돈들을 이 고시생이 들고 관악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웠습니다. 근데 저게 달러인데다가 예. 이게 참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죠. 현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바로 저기가 CCTV가 있으니까 누군지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이거 여기 찾았다. 빨리 예. 찾아가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 버린 돈 주인이 나는 모른다. 내 돈 아니고 나는 돈 안 돌려받겠다라고 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주인이 됐고.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반전이 네, 예. 현재 유실물법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그럼 나눠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돈이 유실물을 찾았는데 소유권이 예. 없을 경우, 그러니까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예. 6개월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예. 최초 신고자에게 세금 22%를 뗀 채로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돈은 분명히 주인이 있지만 예.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 6개월이 흐른다면 올 6월 말이 된다면 네. 주인이 그때까지 끝까지 안 찾겠다라고 하면 이 고시생에게 한 22%의 세금을 뗀 6천만 원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네. 이제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딱 받을게요. 그 사이에 이제 주인이 또 받을게요라고 한다면 5%에서 최대 20%, 그러니까 20% 이내에서 이 고시생은 이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밌네요. 네. 앞으로 이 돈 주인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고시생이 어떤 생각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예.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짐이 도착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 화가 나지만 보상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아는 분이 겪었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한 달 정도 후에 온 거예요. 속옷이니 뭐니 거기서 다 현지에서 사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항공사마다 보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행기에 실었던 짐이 분실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늦게 도착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항과 지연 운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과 보상액도 커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사 잘못으로 국제선이 결항되거나 4시간 넘게 지연되면 $600까지 물어내야 하고 국내선이 1시간 넘게 늦어지면 항공료의 10%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무리한 운항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계기판에 뭐 하나만 떠도 그냥 바로 뻥치던 것들이 지금은 지연 없이 바로 뭐 이 정도는 가도 돼. 이렇게 가는 항공사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8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는 알짜배기 특급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보감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돈 얘기 때문에 네.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있나 봐요. 네,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사람이 진짜 인지상정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네. 자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아까 그 뉴스를 보시면서도 아이고 저 돈이 최고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죠. 네. 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네. 바로 먹는 것, 식습관 네. 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짜게 먹었던 습관이 있어서 올해는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이 소금 섭취 문제,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에 국민 한 명이 라면만으로 무려 1년 중 53.4일치의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3일 이상을 나트륨을 그렇죠. 먹는다. 아, 엄청나네요. 예. 자, 우리나라 사람의 소금 섭취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나트륨이 건강과 직결된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짜잔! 피부 노화의 주범 나트륨 조금만 관리해도 줄일 수 있다입니다. 네. 이미 길들여진 내 짠 입맛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 해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방송인 이상민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관리하는 남자 이상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남. 네. 네, 관남 이상민. 자, 오늘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나트륨, 그럼 소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일단 나트륨 하면은 소금을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요. 네. 모든 식재료에는 나트륨이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소금 1g에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에도 11mg, 그리고 바나나에도 1mg이라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쌀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트륨의 전체 흡수량을 소금으로만 네. 환산을 하시면 네. 과다 섭취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금이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나트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나트륨이 소금의 한 종류인 거예요? NaCl이라고 그래서 네. 소금 중에 40%가 나트륨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쌀에까지 나트륨이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참 놀라운데요. 사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금 하면 빛과 소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 몸에서도 만일에 이 나트륨이 없다면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죠. 이 나트륨 자체는 우리 몸에서 수분의 균형 맞춰주고요. 또 삼투압을 조절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과다해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나트륨이 과하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고혈압이나 뭐 심장질환, 콩팥질환과 같은 굉장히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게요. 이거 좋은 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근데 네. 정리를 해보면 나트륨은 몸에는 꼭 필요한 거지만 과다하게 섭취를 했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네. 같은데 저는 아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나트륨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트륨 많으면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는 육안적으로도 벌써 문제가 나타나는 노화인데요. 이 우리 노화, 그럼 피부 노화를 생각하는데 피부나 혈관의 주된 구성 요소가 단백질 중에 하나인 콜라겐입니다. 네. 이 나트륨이 많아지면 콜라겐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가면서 쪼글쪼글해지는데요. 마치 배추 절였을 때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요,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쪼글쪼글해지면 금방 눈으로 보기에도 확 늙어버린 노화가 네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WHO가 네.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량은요, 네. 하루에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일주일에 약 140g 정도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9g. 1인 섭취량이 9g에 해당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습니다. 네. 하루 섭취량이 12g 정도로 먹었기 때문에 4인 기준 가족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336g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는 252g으로 조금 줄은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는 13kg 정도의 소금을 4인 기준이 가족이 섭취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먹다 보면 얼마나 네. 먹는지, 얼마나 짜게 먹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짜게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제 소금 넣을 때 네. 저울에다 이렇게 재가지고 5g 이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넣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짜게 먹고 있지 않, 짜게 먹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소금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은요,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짠맛을 자꾸 더 찾게 되고요. 다음날 짠맛이 사라지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져서 또다시 짠맛을 찾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짠맛에 익숙해지고 네. 내가 짜게 먹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데 남이 먹었을 땐 되게 짠맛인데 나는 이미 중독이 돼서 네. 짠 게 보통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들여져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좀 이게 드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간을 잘 모르겠어. 맞아요. 그래서 국이 자꾸 짜지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정도나 짜게 먹고 있는지 이걸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연세가 드시면요, 짠맛에 대한 미각이 먼저 상실되기 때문에 더 짜게 먹기가 쉬운데요. 우선은 뭐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집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콩나물국을 준비를 하신데요. 예. 콩나물을 물에 끓이는데 아무 어떤 조미료를 넣지 않고 예. 소금도 넣지 않고 가열을 먼저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끓인 국물을 200cc짜리 종이컵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 국물을 푼 다음에 네. 여기에 우리가 소금을 넣어보는데 네.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깎아서 반만 넣어본 다음에 이게 네. 짠가 아닌가 먼저 맛을 보시고 네. 이게 좀 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짠맛에 중독이 아니고요. 싱거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중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건 중요한 게 끓인 다음에 끓은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식힌 다음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 끓으면은 소금이 잘 녹거든요. 맞아요. 덜 짜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식힌 다음에 맛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끓인 네. 상태에서 넣었는데요. 끓였을 때 잘 녹는 게 아니라 소금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아요. 근데 짠 맛을 덜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콩나물국을 여기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예. 콩나물국인데. 이게 티스푼이 굉장히 작은데요? 굉장히 작네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작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 네, 반 정도 헐렁하게 넣어보시고요. 네.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넣으셨네. 반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탄 다음에 요걸 먹었을 때 짜다 네. 그러면은 예. 내가 그래도 짠맛에 아직 길들여져 있지 않다. 그렇죠. 얘기인 거죠? 객관적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눈으로만 봤는데 짠데요? 일단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상민 씨 어때요? 엄청 밍밍한데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짰으면 좋겠다. 한번 맛을 보시죠. 싱거운데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금. 그래요? 어디? 에이, 뭐야. 맹물하냐. 싱겁네요. 굉장히 네. 싱겁네요. 분명 콩나물국은 맞아요. 콩나물 냄새가. 향만 나는 것 네, 같은데요. 향이 나는데.
에휴, 누가 이렇게 먹어요? 아, 원래 그 맛이 정답인데요. 네. 한 모 대학병원에서도 실제로 그 소금 기준으로 해서 식당, 병원 식당에 냈더니 다들 밍밍해서 못 먹겠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짠 맛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네. 그렇죠. 예. 예, 참 생각보다 우리가 네. 짜게 먹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밥상으로 치면 도대체 어떤 음식에 이런 나트륨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걸 알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밥상을 차릴 때는요. 네. 밥이랑 그다음에 국물 요리가 있고 반찬, 예. 그다음에 신선한 채소나 또는 이제 마지막에 과일 그렇게 드시게 되는데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식품 중에 도대체 나트륨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요. 이 판넬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자. 채소에도 나트륨이 들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채소에 나트륨 들어 있는데요. 예. 옥수수 200g 정도라면은 우리가 보통 한 개를 채 못 먹었을 때 200g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옥수수에 있는 나트륨이 자, 얼마 정도 들어 있을까요? 70mg. 그래서 좀 큰 크기가 큰 옥수수를 하나를 다 드시면은 뭐 100m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은 160. 네, 160mg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요네즈를 찍어 드시거나 네. 초고추장 같은 거 찍어 드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나트륨 섭취량은 뭐 두 배 이상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우리 술 마실 때 네. 간단하게 안주로 먹는 게 샐러리인데. 네, 그렇죠. 예. 자,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생각보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채소에도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채소 외에도, 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에는 나트륨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판넬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우리가. 요즘에는 뭐 겨울에 딸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씻어가지고 그릇에 담아놓으면 진짜 담아놓은 한 팩 정도를 그냥 가볍게 네, 훌쩍 먹을 네. 수가 있는데 딸기 네다섯 개 정도면은 100g에 해당이 됩니다. 아유,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렇죠. 먹은 네. 것 같지도 않죠, 사실. 네. 예, 100g에 해당되는 딸기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나트륨이 있어요. 아, 1mg. 네. 많지는 않지만 네. 네, 1mg. 네다섯 개 1mg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름철에 왜 음료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코코넛. 예,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이 짠맛이 아, 20mg. 네,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 예. 20mg이라는 그러네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예. 이 상식들이에요. 사실 나트륨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채소나 과일에까지 나트륨이 들어있다. 네.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면 먹을 때마다 아, 이것도 나트륨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자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에 많이 노출돼 있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유독. 그렇습니다. Why? 이유를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 음식 문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물인데요. 아. 이 국물 안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뭐 계절 넘어가면 보양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 보양식 한 그릇만 드시면 우리가 WHO 기준 2g, 2000mg을 먹어야 되는데 한 접시로도 3000mg이 넘게 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탕 이런 거. 요즘 또 날이 덥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추어탕 한 그릇 먹었다면 벌써 3000mg이 넘어가는데요. 그 한 그릇을 먹으면 그날은 이제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국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보시면 추어탕에 평균적으로 3000mg 이상 들어있고요. 매운 맛을 내는 곰탕 예. 별로 안 들어있을 것 같아도 다 2000mg 이상 들어있고요. 와. 해물탕, 심지어 삼계탕에도 2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국물만 먹는다고 해도 벌써 네. 초과분이 되는 거죠. 아니 이제 복 이럴 때 삼계탕 먹는데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러면은 하루 그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다 먹으면 안 되고 3분의 2만 먹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채우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국물 바닥까지 드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물 요리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날이 추운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연말연시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서 회사하느라 거의 3끼를 저는 국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 맞아요. 이 국물 자체가 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물 자체가 건강에 안 좋다기보다는 국물의 나트륨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국물 요리를 먹을 때 보통 따끈하게 뜨겁게 데워서 드시잖아요. 네. 또는 이제 뚝배기에 식탁에서 식지 않게 그 상태로 드시게 되는데 네. 온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짠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김 식은 다음에 네. 너무 펄펄 끓을 때 말고 한 김 식힌 다음에 드시면은 짠맛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국물을
남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 어떤 음식들이 좀 짠지 그리고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뭐 떡볶이나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 단무지 곁들여 드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단무지와 그리고 배추김치가 있다. 네. 했을 때 어떤 게 나트륨 함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배추김치일 것 같아요. 단무지는 짠무지가 아니잖아요. 네. 김치 자체가 소금에 배추를 절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보통 김치를 절일 때 염분 같은 경우에는요. 5g에서 7g 사이의 염분에서 김치를 절이게 됩니다. 물론 네. 이제 부수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단무지 같은 경우에는 염분 플러스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치보다는 염분이 사실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단짠 단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단맛이 짠맛에 덮어지게 되면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단무지가 염분이 훨씬 높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단무지를 먹으면서 짜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나트륨을 과하게 먹었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과하게 먹고 있는데 1년에 아까 보니까 한 53일 정도를 짜게 먹었다라고 우리가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일단 짜게 먹고 나면 다음날 붓죠. 누구나 경험하는 게. 네. 그래서 이 짠맛을 먹게 되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부종이 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부종이 오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 않기 때문에 먹었던 게 부저류가 생기고요.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다이어트도 방해되고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런 부종이 오고 짠맛이 넘쳐나게 되면 단맛을 찾게 되죠. 네. 그래서 단짠 단짠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단맛이나 짠맛은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요. 또 이 나트륨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을 하면서 이 유해산소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파괴와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거, 네. 짠 걸 먹지 말아라 하지만 싱거운 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이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일단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게 좋겠지만 많이 먹었다 좋지만. 그러면 네. 내보내야 되겠죠. 네. 이 나트륨은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배출이 될 때 칼륨이 있으면 짝을 손을 잡고 빨리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요. 네. 나트륨을 손잡고 같이 끌어내는 역할을 해서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신다면 나트륨 배출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라면을 먹고 나면은 굉장히 염분이 높기 때문에 네. 예, 많이 붓고 또 염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부어서 먹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저녁에 우유 먹고 좀 안 붓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채소에서 칼륨 함량이 많은 거는요. 브로콜리나 감자, 양파 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 다시마나 미역 등이 또 칼륨이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라면 먹을 때 우유 넣는다 그랬는데 우유에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에 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 우유라든지 또는 해조류 그리고 바나나 같은 음식을 함께 곁들여 드시게 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좀 소금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바나나를 들고 근데 바나나를 많이 먹어서 나트륨 많이 배출이 됐는데 살이 막 쪄. 바나나도 이런 것도 문제네요. 그래서 바나나를 막 들고 다니기도 또 불편해. 무거워요. 네. 칼륨을 좀 편안하게 들고 다니면서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관리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평소에 할 수 있는 관리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중에 비타민 음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칼륨이 들어간 칼륨 음료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칼륨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집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우리 시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륨이 들어간 식품 뭐 오이도 있고요. 네.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어. 감자 물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감자 하면은 우리가 감자칩, 감자숲, 삶은 감자 정도를 생각하는데 네. 감자로 어떻게 물을 만들 수 있을지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감자에 일단 칼륨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감자 이만큼 100mg에 무려 421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리는데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집에 냄비 있으시죠? 아래로 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 냄비에 물을 1리터를 부어주시고요. 예. 네. 이 물 1리터에 죽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 잠깐만요. 지금 소금을 덜 먹자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죽염을 맞아요. 넣는 거는 아이러니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죽염을 예.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끓거든요. 이렇게 물을 한 1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네. 식혀주세요. 식혀주신 여기에 네. 감자를 일단 불을 꺼주시고 끄고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식은 네. 다음에 에? 깍둑 썰기한 감자를 이렇게 푹 담궈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넣었지만 네. 좀 식힌 다음에 네.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고 한 반나절, 한 열에서 12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네. 감자 물이 완성이 되는데 네.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이게 한 번 만들면 한 유통기한 3일 정도 되거든요. 3일 동안 뭐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섭취해 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요걸 들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감자물이에요. 예. 근데 아까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먹기 전에. 김정은 박사님께서 네네. 아니 여기다 왜 죽염을 넣습니까? 네, 죽염의 양이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네. 짠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염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것인데요. 드셨을 때 짜다기보다는 감자의 그런 감칠맛이 잘 느껴질 정도의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죽염을 3g 정도만 넣었습니다. 죽염을 조금만 예, 그렇다고 죽염의 양이 많아지면은 물론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3g 정도. 까지만 적정 수준. 예, 자 그럼 우리가 맛을 한번 볼게요. 예. 그냥 뭐 냄새는 예, 약간 밀가루 냄새가 나네요. 왜냐면은 그 전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역시 예. 죽염이 들어갔는데 짜지 않고 네. 감자 향이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요리법을 딱 보시고 나서 약간 역하지 않을까 감자 그 생감자의 향이 네. 약간 비린 맛이 있거든요 감자도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은근히 은은한 감자 향만 풍기기 때문에 쉽게 섭취를 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아직까지 그 칼륨이 들어간 음료는 안 나왔다 그랬으니까 네. 요거 제가 한번 네. 저와 같이 지금 옥수수 수염 뭐 별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네. 감자물이 안 나와 있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생감자수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서 이번에는요. 네. 나트륨에 관한 몇 가지 상식들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트륨에 관한 상식 진짜 가짜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나트륨을 먹으면 살이 찐다. 살이 찌죠? 예, 왜냐면 네. 아까 붓는다 그랬으니까. 네. 과연? 정답은 아닙니다. No? 네. 나트륨 먹으면 살이 찌는, 물론 많이 먹으면 부으면서 살이 찌겠지만, 네. 나트륨 자체가 살이 찌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트륨을 먹으면 왜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쾌감 중추를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꾸 짠맛을 찾게 되고요. 짜게 되면 또 단맛을 찾게 됩니다. 짠맛, 단맛을 번갈아가면서 찾게 되고, 이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되게 고열량, 고지방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나트륨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트륨 자체는 살찌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네. 딴 거를 같이 동반한다. 맞습니다. 예. 동반 가족이 살을 찌게 하는 거. 김박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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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요래서 아마 살이 찌는 게 아닌가. 예. 네. 맞아요. 정말 그 네. 자극적인 짠맛이 결국엔 뇌를 자극해서 네. 비만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도 흔히 우리들 생각으로는 탕이나 찌개를 끓이다가 짜지면 우리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잖아요. 네, 네. 네. 짠 거를 많이 먹고 물을 마시면 네. 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짠 걸 많이 먹으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변화고 우리 몸이 그렇죠. 그걸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요거는 100% 예스. 나트륨이 희석된다. 자,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네요. 꼭 희석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희석된다 그러면 이게 독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짜게 먹고 물 먹고 짜게 먹고 물 먹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이게 바로 고혈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전체적인 혈장량이 많아지면 전체 혈압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희석된 게 아니라 몸에는 더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먹지 말고. 아, 자연적으로 탈수가 오고 짠 맛이 오면 갈증을 느끼게 되니까 네. 물을 먹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짜게 먹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배출시키기 위한 칼륨, 채소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짜게 먹고 짜니까 또 물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네,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만 예. 제한을 해줘도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을 위해 저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나트륨 먹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끊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노가 두 번 나왔으니까 하나 예스 정도 나와줘야죠. 네. 자, 정답은 과연 뭘까요? 또 노예요? 노입니다. 네. 아무리 나트륨이 나쁘다 그래도 절염, 무염, 저염을 드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아예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절염. 그렇죠. 예. 적당한 양이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데요. 너무 절염을 하게 되면 수분을 많이 먹게 되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너무 저염을 하면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심장이나 뇌 쪽으로 혈관이 잘 안 가게 돼요.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곤하죠. 머리가 아프죠. 두통이 오게 됩니다. 이게 더 많아지면 저 나트륨 혈증이라 그래서 뇌부종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염분이 필요 이하로 너무 낮아져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몸에서 사실 당분이 떨어지면 아, 당 떨어져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나트륨이 떨어진다고 나트륨 떨어져 이런 건 못 느끼거든요. 네. 당과 나트륨도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 떨어지는 거 저염식, 저렴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염이나 저렴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개는 맛이 없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염식이. 그래서 네. 채소 위주로 먹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 맛이 없으니까 당분을 찾게 돼요. 단 음식을 땡기게 되는데 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랐다가 안 먹으면 떨어졌다가 또 당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자분들이 이런 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요. 네. 실제로는 발암 원인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염이나 저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또한 위험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 딱 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예. 자, 우리가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 노화까지 온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피부 노화도 문제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나트륨이 많아지면요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몸에 체액이 많아지고요. 체액이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 상승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트륨 과다로 인해서 다 오게 되고요. 네. 이런 혈장이 많아지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뇌졸중과 같은 위험도도 생기게 되고요. 콩팥에도 네. 무리가 갑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도 오지만 네. 이 나트륨은요 위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위점막을 네. 자극하면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만성 심부전도 많아지게 되고요. 예. 또 골다공증도 생기게 됩니다. 보통 골다공증 하면 칼슘과 연관이 맞아, 맞아요. 있다고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네. 나트륨도 골다공증에 뼈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20살까지는 뼈가 채워지고 20살이 넘어가면 뼈에서 칼슘이 방출이 되는데 그럼 칼슘을 먹어야지 그러고 사골국만 매일 맞아요. 먹는다고 해도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이 빠져나갈 때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되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100배, 1000배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나트륨이 과다가 되면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골다공증의 진행이 굉장히 급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을수록 짠맛을 꼭 조절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뭐 탄수화물 중독처럼 내가 소금 중독이라면 모르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에 중독이 되었다면은 어떠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신장에서 소금을 너무나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운동량 이상으로 신장이 과다하게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요. 네.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 네. 느낌을 느끼시거나 네. 또는 가만히 있는데도 식사 후에 좀 두통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먹은 식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느끼는 신호들이 있어요. 네. 여기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짜게 먹기 전에 나트륨을 많이 먹는 습관을 쉽게 줄이는 방법
뭐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쪽으로 좀 나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테이블 위에 굉장히 네.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다 뭘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콩나물 아까 우려낸 국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앞에는 지금 보시면 뭘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곱게 갈려진 가루인데요. 네네. 다시마를 이렇게 분말기에 곱게 갈은 다시마 가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과육이 조금 떠 있는데요. 레몬즙입니다. 레몬즙. 네. 네. 그리고 레몬즙과 같이 또 톡 쏘는 맛을 내는 예. 식초. 식초. 예, 네, 준비가 다시마 가루, 레몬즙, 식초. 네네. 예.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예. 한번 이상민 씨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 맛을 먼저 예. 볼게요. 네. 딱 보기에는 네. 뭐 다시마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카레가루인가요? 네. 짠가요? 이게 약간 그 다시마 바다의 짠맛이 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외국에서 가깝습니다. 온 소금 같기도 이거 홍합 말린 거 아닌데요? 네, 홍합 말린 거고요. 네. 홍합 자체도 사실은 핵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한데 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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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바다의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었으니까 네. 그 바닷물 자체가 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에 다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짭조름한 맛을 지니고 있는 거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좀 이따가 저희가 보고 네.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실제로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콩나물 국을 다시 끓여놓은 거죠? 네. 네. 네, 맨 콩나물국. 콩나물만 네. 거죠. 여기 이제 맨 건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 믿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맹탕이래, 맹탕. 콩나물이 그냥 발만 담그고 갔네. 예. 여기다가 하나하나 넣어서 우리가 진짜로 예. 짠맛은 아닌데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다시마를. 다시마를. 다시마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예, 다시마도 네. 사실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다시마 약간 느끼한 맛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감칠맛의 원료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예. 다시마를 네, 다시마를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다시마만 네, 넣은 거예요. 다시마를 제가 한번 맛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 네, 그리고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많이 넣으시면 식감이 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어때요? 어때요? 이게 확실히 다시마 가루가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나서 저는 오히려 콩나물국보다 맛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콩나물의 비린맛도 좀 잡아주고요. 네. 짠맛이 없어서 아쉬운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저는 레몬 한번 먹어. 저는 네. 사실 레몬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 거를. 네. 신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레몬이 들어가면 네. 신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콩나물국 이게 뭐야? 시잖아!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시원해야 되는데. 원은 없어지고 시기만 하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죠? 어? 아까는 완전 맹탕이었는데 네. 신가요? 시진 않아요. 왜냐면 레몬즙이 레몬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맛은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맛과 맹탕의 중간이니까 어느 정도 맛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 근데 우리가 보통 콩나물국을 맹탕으로 먹진 않잖아요. 네. 약간의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약간의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과 여기에 레몬즙이 살짝 들어가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레몬의 네. 산미와 또 산미라는 것이 혀끝을 자극하기 때문에 짠맛을 느끼는 듯한 뇌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 과 더불어서 레몬의 자극이 또 코로 느껴지는 후각에서 느껴지는 레몬의 향이요. 짠맛이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뇌를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레몬즙 말고 라임이나 이런 거 넣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예. 자, 마지막은 식초인데 네, 식초.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거는 레몬보다 더 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레몬보다 네. 산미가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민 씨 드릴게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요? 다행이다. 네. 식초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네, 무슨 뭐 사과 식초 뭐 이래가지고 발효시킨 거. 네. 저는 신 건 아예 안 느껴지고 네. 더 담백해진 느낌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은근히 맛있네요. 그러니까 콩나물의 비린맛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네. 향은 레몬보다 좀 덜하지만 네, 네. 혀끝을 자극하는 산미가 나트륨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이 홍합 가루가 궁금합니다. 이걸 네. 제가 직접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 저 홍합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홍합찜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 스푼 듬뿍. 5분 짜더라고 아까 먹으니까.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넣어서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홍합 향도 좋으니까 시원해질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콩나물국이 식어가지고 예, 잘 안 녹는데. 네. 좋네 좋네. 홍합 예, 향이라면서. 그렇죠. 예. 콩나물 끓일 때도 새콩합 많이 넣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요거 홍합 가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만드는 방법은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간단하겠죠? 예, 홍합을 네. 뭐 말린 거는 우리가 100g에 5-6천 원 정도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네. 말리지 않으셔도 이렇게 이제 분말기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예, 겉돌 수 있으니까 네. 반 정도만 넣고요. 그러니까 말린 홍합을 그냥 사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많은 양을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꽤 오랜 기간 드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앞에. 아, 네. 버튼이네요. 오! 와. 네, 이렇게 갈면. 자, 이렇게 네. 갈면 지금 조금 더 갈아야 되긴 하는데요. 끝인가요? 예, 네, 이렇게 갈아서 보관하실 때는 네.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빨리 한 일주일 안에 소비하실 경우에는 냉장에서 조미료 칸을 같이 넣고 똑같이 예, 소금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김 박사님? 네. 저는 뭐 홍합 가루를 어떻게 만듭니까 해서 뭐 대단한 팁이 준다는데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말린 홍합을 사다가 네. 가세요. 네. 참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네. 타우린은 풍부해서 네,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홍합 가루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팁이 하나 더 있었네요.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네. 말린 홍합을 사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볶네요. 네, 살짝 덮어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건조기에 살짝 말려주셔도 돼요. 아. 예, 요즘같이 좀 건조할 때는 이렇게 체반에 널어가지고 살짝 말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건조가 됩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있는데 그 중에 홍합 가루, 우리가 이제 홍합 소금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칠맛도 나면서 나트륨의 축적을 좀 줄여준다고 하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내가 40몇 년을 나트륨을 먹고 살았어요. 예. 몸에 좀 쌓여있어요. 쌓여있는 거는 어떻게 배출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1분만 투자하는 운동으로요. 몸속에 있는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우리 상민 씨.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볼까요? 네. 아까 그 저기 칼륨을 먹는 거는 이제 음식인 거고, 그죠? 네. 요거는 운동이에요. 운동으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죠. 네. 네, 우선 보통 많이 하시는 런지 자세 아시죠? 런지 알죠? 네, 런지 자세를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지면 무릎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 자세 말씀하시는 거죠? 직각으로 하시고 뒷 무릎도 이제 직각으로 하시고요. 이때 이 뒤 보통 런지를 할 때는 무릎을 붙이지 않지만 이때는 무릎을 붙여주시고 뒤 발 그 끝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으셨다가 손은 올리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앞쪽에 이 허벅지를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내쉬어주세요. 네, 차면서. 네, 그렇죠. 네, 후 내주시고 다시 들이쉬면서 안쪽으로 하시고요. 또 내주시면서 내쉬면서 후 밀어주세요. 이게 제대로 잘 된다 싶으면요. 네. 옆구리에 있던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 이 자세를 또 취해주세요. 반복? 네, 들이쉬고 안쪽으로 했다가 밖으로 쭉 길게 뻗어주시고요. 네, 이 자세가 또 잘 된다 싶으면 뒤로 더 제끼셔서 네,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 강도가 점점 세지는군요.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앞쪽에 허벅지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허리에 있는 장요근이 자극이 됩니다. 이 장요근이 자극이 되면 독소와 나트륨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10번 정도 이 3세트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요근을 자극을 자극해서 장에 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이 쌓여있는 쪽이 장이 많이 쌓여있는 건가요, 마지막에? 장 요근을 자극을 해주면 전신 순환을 좋게 해주고요. 여기 뭉쳐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예. 자, 이상민 씨 어떠셨나요? 네.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 그래도 3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쉬운 동작인 것 같고 네. 저는 필라테스를 배울 때 이 동작을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걸 좀 전 네. 단련을 해서 이건 좀 그렇죠. 자세가 굉장히 네. 좋으시고요. 네, 특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구부리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독소가 림프 조직에서 나가지 못한 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네. 쭉 펴주시면 자세도 좋아지고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상민 씨는 진짜 남자인데 관남처럼 여자분들이 하는 걸 많이 하시네. 필라테스도 하시고 네. 그리고 요가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와 주시고 네. 우리 조혜경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네, 전문이신데 네. 네. 운동까지 예,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필라테스 한 지 한 6년쯤 아, 직접 아, 제가 경험하신 방법이에요. 언덕이 앞에서 주름을 잡고 전 1년밖에 아직 안 해가지고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집에서 예. 쉽게 할 수 있는 나트륨 배출 운동까지 배워봤는데 예, 예. 나트륨 정말 우리가 줄여야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트륨 정말 과하면 과유불급 중에 하나가 나트륨인데요. 네. 이런 교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2, 3년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네. 아직도 두 배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싱겁다 싶게 드시고 국물 끝까지 드시지 않는 것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네. 채소 섭취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참 인정 없다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국물도 없다 이런 표현인데 맞아요. 앞으로는 너 국물도 없다 그러면 칭찬으로 생각하고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김정은 네. 박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트륨 섭취는 우리가 과다 섭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아무리 국물 요리가 많이 입에서 당긴다 하더라도 온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염분을 잘 느끼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물을 조금 남긴다 생각을 하시고 또 생과일과 채소 듬뿍 드셔서 건강한 겨울 네. 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아내에게 꼭 해주고 싶네요. 우리 아내는 네. 꼭 뜨거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뜨거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약간 식혀서 먹는 게 네. 도움은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짠맛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예. 자, 오늘 이상민 씨 어떠셨어요? 저는 운동 배운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네. 저처럼 아직까지 그래도 짠 거를 못 끊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집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네. 감자물 정말 쉽게 만들 수 감자물, 있으니까 맞아. 오늘 포인트 꼭 텀블러에 들고 다니면서 섭취를 네. 해서 나트륨 배출 꼭 네. 해보시고요. 저와 이따가 한번 사업 구상을 다시 한번 칼륨에 예. 대해서 특허 안 냈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세 분도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018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미녀 보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건강이 밑바탕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나 건강하니까 좀 대박을 한번 꿈꿔봐야지 하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대박이 나르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네, 틈새 시장 개척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그 대박의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대박이 나려면 틈새 시장을 노려라. 제가 품으로 연매출 35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4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렸기에 이들은 억소리나게 벌게 된 걸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대박의 비밀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맨날 김치 담는 그릇 어디 갔지? 김치 그대 사각 접시 있잖아. 내가 맨날 찾는 거. 건강한 집 어디 있어요? 제이원 어디다 남나? 그냥 우리 대충 담아 먹어요. 아무데나. 아유, 알잖아. 내가 대충 음식 담아 먹는 거 봤어. 나 반하잖아. 반찬과 접시에도 궁합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과 이 레이스가 잘 어울리듯이 이런 레이스가 어울려야 되고 이 김치가 정사각보다는 길쭉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에 정말 잘 어울리고 아이보리 화이트 톤과 이 찜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제가 이 도자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 그릇에나 담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바로 도자기를 팔아 연매출 35억을 버는 분입니다. 도자기라고 다 같은 도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첫 번째 대박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수입산 도자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형형 색색 그 나라 고유의 자태를 뽐내는 유니크한 도자기들. 정말 예쁘죠? 고객들 기호에 맞게 좋아하는 나라에 맞춰 골라보는 재미가 있으니 주부들에게 인기 만점. 그런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 대표님이 어떻게 그릇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 이 식과 관련된 이 식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또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0대 젊은 시절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법이 더 있는데요. 아니 예쁘다고 그렇게 많이 사면 가격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엄청 싸다. 60%나 세일하네. 대박의 비밀 두 번째 연중 세일. 세일에 세일을 거듭한 제품까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있을까요? 중간 도매상들을 없앰으로써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함으로써 저는 많이 팔아서 좋고 그리고 그분들도 저렴한 가격에 사가서 좋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입니다. 그릇만 파는 게 아니었다? 장바구니 가득 각가지 생활용품으로 채우는 사람들. 이게 뭐죠? 선생님이 거의?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물 빠지니까. 어, 좋다. 다양한 게 많잖아요. 편하잖아요. 필요한 거 여러 가지. 네네.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컵 본 적이 있나요? 냄비까지 정말 엄청나죠? 여기에 세 번째 대박의 비밀이 있는데요. 없는 것 빼고 다 팔아서 주부들이 필요한 걸 다 사게 하라. 그러니까 수입 그릇을 사러 왔다가 생활용품도 구입하며 모든 장을 보는 거죠. 이러니 대박 날 수밖에요. 사장님의 틈새 전략 대단합니다. 저희 나라 제품을 해외까지 또 알려서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외 지사까지도 설립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자주 찾는다는 병원.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사업을 달성하시는 분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어디 계세요? 저쪽에서 지금 칫솔 재고 계신 분. 진지하게 칫솔을 재는 수상한 움직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유니폼은 내 운명. 정순자 대표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유니폼이 있지만 그녀를 대표하는 옷은 의사, 간호사복을 비롯한 병원에서 입는 옷들입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48여 가지가 넘고요. 그 외에는 한 20여 종류가 되죠. 여기에 첫 번째 대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니폼 가운데 병원복을 집중 공략한 건데요. 컬러의 디자인, 실용성까지 고려한 병원 유니폼들. 착용감 편한 건 물론이요. 디자인도 참 다양하고 예쁘죠. 이 모든 건 정순자 대표의 철저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가운 만드는 회사가 0.5%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병원의 그 환자복 같은 건 회전율이 엄청 빠르거든요.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바로 틈새 시장 아닐까. 병원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신경 쓴 건 원단이었습니다. 이 자켓의 지금 특징은 향균 원단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 다섯 가지 균을 재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니폼은 회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만큼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순자 대표. 질 좋고 값비싼 항균 원단을 활용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이 원단은 구김까지 덜해서 인기라네요. 일반 원단의 경우 옷을 조금 구겼을 때 바로 자국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항균 원단의 경우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유니폼을 입어본 사람들이 다시 찾는 이유 다 알겠죠? 여보세요? 기성 55, 158. 통화가 끝나자마자 작업에 들어가는데 아니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주문 받아가지고 간호사복 만들려고요. 대박의 비법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 맞춤으로 제작하라. 제가 기본적인 샘플 작업은 다 하고요. 이제 샘플 작업이 제가 끝나서 모든 게 완벽해지면 그때 이제 저희 공장 작업장으로
넘기거든요. 병원의 특성에 맞춰 원단을 고려하는 건 대표님의 특별 보너스. 이 병원에는 정형외과이다 보니까 간호 선생님들이 활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원단도 스판으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20년차 베테랑답게 뚝딱 신속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정순자 대표. 이번에도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늘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한 2년? 2년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 복장이 청결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니까 저는 한 10개월에 한 번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본 사람들은 단골로 이어진다는 정순자 표 유니폼. 표정을 보니 어째 합격인 것 같죠?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좀 도톰한 가디건으로 했어요. 접근은 좀 패셔너블해요. 아, 그 각자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마침이다 보니까 가능해요. 손님이 없을 때도 쉬는 법이 없는 정순자 대표. 뭐 하시는 거죠? 아, 옷 샘플 챙기는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저 좋은 거 새로 나온 신상 보여드려요.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라.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희 사운단데요. 저희 지금 새로 나온 한근 원단이거든요. 아, 예, 한번 만져볼게요. 발품 팔아 고객을 만나는 열정.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예, 명함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제가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척해서 고객과 거래처의 관계가 됐을 때 그때는 힘들었던 생각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그러면은 그 병원 거래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귀하게 느껴지고. 남들과 다른 틈새를 공략해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더 탄탄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네. 가정도 있고 뭐 사업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웰빙이라고 해서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네. 돈까지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행복을 찾으니 돈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쾌한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취미로 시작해 일이 된 사람들. 즐겁게 일하고 돈까지 버니 금상첨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또 있다고요? 17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취미가 업이 된 거죠. 8년이라는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거든요.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업으로까지 자리 잡은 별난 사람들의 유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속. 그야말로 첩첩산 중에 위치한 펜션인데요. 아, 사장님. 저 여름을 즐기러 왔어요. 아, 잘 왔어요. 네. 여기 좋은 데가 있는데 네. 뭐 구경 삼아서 가볼까? 추운 겨울에 여름을 즐기겠다는 수상한 사람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겨울에 보기 드문 초록이 먼저 반겨지고 예쁜 꽃들이 인사하는데요. 뭐 하는 곳이죠? 17년 전부터 꿈에 그리고 가꾸고 싶었던 식물원인데요. 취미로 꽃을 모으다 식물원까지 만들었답니다. 진짜 여름인데요? 너무 따뜻해. 더워, 더워. 파카를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너무 더워요. 여기 좀 네. 벗을게요. 네. 아, 더워. 365일 20도를 유지해 전 세계 꽃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이요. 괜찮죠? 과일까지 먹을 수 있다는데요. 그 맛은 어때요? 이거 제주도에서 먹은 거랑 거의 예. 똑같대. 똑같을 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실내 대나무 숲. 직접 수집해 기른 대나무 사이로 아기자기한 조형물까지 있어 사진 촬영지로도 안성맞춤. 여기 진짜 좋아요. 정말 이런 천국 같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대표님, 어디로 간 걸까요? 아, 본세트야, 추운데 고생한다. 물 많이 먹고 열심히 자라야지 모든 손님들한테 이쁘게 보여주지. 지금 누구랑 대화하신 거죠? 너한테 제가 왔다고 인사하고 쟤들한테 잘 컸냐고 물어보고.
자식 같은 꽃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는 안경옥 씨. 이 꽃들은 어떻게 다 모으신 거예요? 전국 좋은 데 있으면 돌아다니고 600여 종의 다양한 식물, 다양한 꽃들을 또 키우고 또 재배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꽃을 사랑해 무려 17년 동안 모으다 보니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식물원 있는 펜션까지 만든 거죠. 그런데 상상 그 이상의 장소는 지금부터. 이 수많은 곤충들도 모두 직접 수집한 거라고요? 300여 마리가 됩니다. 다양한 벌레를 저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곤충 전시관치고는 꽤 괜찮은 전시관을 만들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삽질이 필수? 제가 뭘 만들 게 있으니까 그만 따라가 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오르내린다는 이 길, 그에겐 익숙하다는데. 아,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다 하십시다. 눈을 치우고 그 위에 나무를 쌓는 수상한 행동.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곤충이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서 알을 낳고 군뱅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또 채취해가지고 곤충 전시관으로 하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의 일과. 아, 바쁘다 바빠. 진짜 제가 정말 한번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멋스러운 이 한옥은 펜션 손님들을 위한 공연은 물론 결혼식장으로 활용되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취미를 살려 볼거리 가득한 펜션을 만든 안경옥 씨.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봄에 새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혀 모르는 남들이 없는 다양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찜질방.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와 튄다 튀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한 여인 발견. 그녀가 궁금하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찜질을 제일 사랑하는 김수현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맥반석에 빠져 찜질방까지 차린 분입니다. 도대체 맥반석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그녀의 24시간을 관찰해봤는데요. 아침부터 맥반석을 떠날 줄 모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찜질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찜질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찜질을 하고 나면 개운한데 안 하면 굉장히 더 피곤하고 지부둥하죠. 오후가 되자 줄줄이 이어지는 주부들. 맥반석이 있는 이곳에 김수현 씨도 빠질 수 없겠죠? 아, 그런데 앞선 다리를 동쪽으로 하고 돌 가까이, 최대한 돌 가까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째시다가 나가서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옷을 딱 당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 가까이서 하면 뜨겁지 않아요. 그럼 땀이 흐르면 땀도 옷이 흡수를 해주고 뜨거우시면 이렇게 도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도시면 됩니다. 찜질 경력 8년, 그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김수현 씨. 그날 오후, 밥 먹는 순간만은 평범하려나 했는데, 아, 밥그릇까지 모두 맥반석으로 만들었단 사실. 맥반석 그릇은 그릇이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그릇이잖아요. 찜질 열심히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또 숨쉬는 그릇에서 식사를 하고요.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사랑하는,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이제 잠잘 시간. 맥반석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잠자리도 특별합니다. 찜질방 돌로 만든 매트입니다. 이 돌 자체에서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몸의 온도와 돌의 온도가 있어서 그냥 그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맥반석과 함께하는 그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맥반석에는요 칼슘을 비롯한 천연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겨울에 추운 날씨로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 완화와 염증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로 즐겁게 돈 버는 사람들, 유별나 보이지만 그래서 더 유쾌한 그들을 응원합니다. 1월 3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효룡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